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희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준영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야당 의원들이 검찰의 수사권을 원래대로 되돌리는 이른바 검수원복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죠? 네, 그렇습니다. 야당은 법무부가 추진하는 검수원복이 수사권을 오히려 확대하는 꼼수 개정안이라고 비판했는데요. 그러자 한 장관은 진짜 꼼수라면 위장탈당이라든가 회기 쪼개기 같은 그런 게 꼼수 아니겠느냐고 반박했습니다. 네, 한편 채널A 사건의 당사자인 최강욱 의원과 한동훈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사사건건 충돌했습니다. 한 장관은 최 의원이 계속해서 인혁당 사건 관련 입장 표명을 요구하자 가해자인 위원님께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자체가 이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최 의원이 그런 식의 논법이라면 대기 가해자고 내가 피해자라고 하자 한 장관은 대기요? 대기라고 말씀하셨어요? 라고 되묻는 등 두 사람은 감정 섞인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권리당원 전원 투표 우선 당원을 신설하기로 하면서 박용진 의원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이 아니라 개딸 정당이 될까봐 무섭다며 한쪽이 독식한 지도부의 강성 목소리 때문에 당이 민심과 더 멀어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이 이어진 가운데 서울시 교육청이 2학기 학교 정상 등교와 대면 수업을 실시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일상적 교육활동과 교육회복이 안정적으로 진행되도록 정상 등교와 대면 수업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주택자 공제금액 상향 등 종부세 부담 완화 법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돼 납세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안에 영향을 받는 납세자는 최대 50만 명으로 전망돼 법안 통과가 더 늦어지면 종부세 특례 신청에 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1년간 물가 상승률에 대한 전망을 나타내는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8월 4.3%를 기록하며 8개월 만에 소폭 하락했습니다. 한편 주택가격 전망지수는 전월보다 6포인트 하락한 76으로 집계돼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러시아가 이달 말 일시적으로 유럽행 가스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유럽 시장에서 가스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현지 시간 22일 네덜란드 에너지 선물 시장에서 장중 인도분 네덜란드 TTF 가스 선물 가격은 1년 전보다 10배 이상 뛴 1메가와트 시장 296유로로 집계됐습니다. 정부가 정보교육을 대폭 강화해 2026년까지 5년간 디지털 인재 100만 명을 양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디지털 교육 확대를 위해 2025년부터 초중학교에서 코딩을 필수적으로 가르치고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등 정보교과 수업 시간을 현재보다 2배 늘리기로 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전용 전기차 브랜드 아이오닉이 사전 계약 전날 37,446대의 계약수를 기록하면서 올해 판매 목표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이는 아이오닉5가 보유한 첫날 사전 계약 대수 23,760대 기록보다 1만 3천여 대 많은 수준입니다. 삼성전자의 폴더블 폰인 갤럭시 Z 폴드4와 갤럭시 Z 플립4의 사전 판매량이 100만 대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세대의 사전 판매량 92만 대를 훌쩍 뛰어넘으며 역대 폴더블 폰 가운데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대형마트들이 만 원이치 안 되는 저렴한 치킨을 출시해 각광받고 있습니다. 홈플러스는 6월 말부터 당당 치킨을 6,990원에 판매하고 있고 이마트는 오븐 치킨을 6,980원에 선보이고 있습니다. 네, 최근 고공행진하는 대형마트 치킨의 인기에 한 프랜차이즈 점주는 마트 치킨은 6,000원대로 판매하지만 우리는 본사로부터 받는 생당만 6,000원 이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본사의 일방적인 공급가 인상이 문제라는 겁니다. 네, 또한 치킨 한 마리당 소요되는 기름, 파우더가 3,000원 정도며 문화 콜라 그리고 배달 플랫폼 수수료가 있다며 한 마리 팔아서 1,000원, 2,000원가량밖에 남지 않는다고 토로했습니다. 프랜차이즈 점주는 시장보다 2배 가까운 생닭값을 받고 본사가 30%가 넘는 영업이익을 가져간다면 점주들 수익은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다며 본사가 마진을 낮추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노준영, 김희정이었습니다.